누가 물어봤잖아요 사실. 여자애들은 왜 말을 안 해? 제일 큰 거는 남자친구에게 화가 났는데 왜 표현을 안 하셨어요? 저는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있는 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. 옛날 생각해보면 되잖아요. 옛날? 옛날에 왜 말 안 했어요? 옛날 없는데? 거. 그럼 밖에 손잡은 사람 누군데? 꿈속에서였다니까요? 꿈속에서 왜 말 안 했어? 꿈속에서도 말 못 하겠더라고. 말이 안 나오던데 소리쳐도? 나는 사실 말 잘 안 하거든요.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싸우기 싫어서.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싸우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기분도 안 좋고. 그러니까 굳이 막 이렇게 소리내서 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감정 소모라든지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교류가 있잖아요. 감정 기류 그런 게 싫어서 그냥 내가 참으면 되니까. 그리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화가 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진짜 자잘한 거에 혼자 막 화난 경우 있잖아요. 서운해하고. 그래서 상당수는 소심해 보일까 봐 말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괜히 내가 쪼잔해 보이고 이런 걸로 내가 화가 난 거를 들키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기분은 나빠. 가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 안 될 때 있잖아. 이런 걸로 서운하다고? 이런 거는 차마 말 못하는 것 같아.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. 서운한 감정을 느꼈지만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누가 봐도 티를 내면 안 되는데 나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이해가 안 되면서 상대한테 이해를 바라는 게 욕심이니까 애초에 꺼내놓질 못할 정도로 사소하고 누구도 이해 못할 나만의 감정이야. 이걸 너무 잘 알아. 근데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이게 틱틱 묻어나잖아요. 근데 문제는 그렇게 틱틱 묻어나니까 알아줬으면 좋겠어. 근데 몰라 이거를. 그럼 또 서운해. 이 끊을 수 없는 고리라니까. 그러니까 혼자서 막 서운해하고 그럴 때 어떡해요? 나중에라도 얘기해요? 했구나. 기억이 안 나는데요? 어떻게 하는데요? 근데 나는 진짜 목소리? 표정? 이런 데서 다 티가 나서 상대가 눈치채는 것 같아요. 웬만하면 눈치채는 것 같아요. 이게 꼭 오빠가 아니더라도 동생도 그렇고 다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. 그럼 또 이렇게 막 말을 하게 되잖아. 말을 하면서 내가 웃겨. 너무 사소해. 이게 창피해서 웃겨. 웃다 보면 이렇게 저절로 풀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싸워두면 나중에 진짜 이게 진짜 뭔가 트리거가 돼서 이별로 이어진다든지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서운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네. 뭐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그거 뭐지? 누가 물어봤잖아요 사실. 여자애들은 왜 말을 안 해? 제일 큰 거는 이 사람을 잃기 싫어서인 게 아닐까. 그게 기본에 깔려 있어서 이런 것 같아요. 나의 사소한 감정이 그 친구를 기분 상하게 하거나 이 기분 상하게 한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게 혹여나 이별로 이어질까 봐 내가 한번 참아야지. 자기도 모르게 의뢰 입장이 돼서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는 거 아닐까요? 이런 거 보면 더 좋아하는 쪽이 을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. 약자라는 게 맞는 것 같아. 맞아.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혼자 많이 서운해하고 상대방은 이걸 왜 서운해하는지 알아채지도 못하잖아. 그래서 또 서운해. 너무 서운해. 그럼 결국 나만 혼자 좋아하나 이 생각부터. 그건 너무 멀리 갔네. 그럴 수 있다.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줄 수가 없으니까 서운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하고 잘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꽁에 있는 것보다 그냥 장난스럽게 툭 던지고 그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기분 좋게 풀고 헤어지면 좋지 않아. 근데 장난스럽게 툭 던졌는데 내가 상대가 장난스럽게 쓱 넘기면 그러니까 뼈는 있어야지.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스럽게 넘겼어? 그럼 장난치다 그 말미에 나는 그러니까 그러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아.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나는 이러이러 했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. 그럼 돼요 안 돼요? 참 어렵네요. 안 하는 게 잘. 어머나.